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그 상당히 그렇게 극도의 그런 보안을 요구하는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게 제공하기로 그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더군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방송에 나와 있는 호주의 핵 잠수함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소속 3국 정상들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런 뭐 서방 선진국이 굉장히 이제 주력 그런 부대인 거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주에 제공. 현재 한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7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아주 당위를 조선일보의 논설이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고, 북한은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뒤에 북극성 4, 5형을 잇따라 선보였다. 지난 10일은 잠수함이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도 발사했다. 북이 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 대응력 억제 차원이란 억제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조선 논조가 당연히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죠. 우리도 이에 대응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 아무런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성낙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동맹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최고급 여러분들 군사 기밀일 거 아닙니까? 뭐 한국인이 어떻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미관계가 그야말로 벼랑 끝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극비 여러분들 군사기술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 거기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걔네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대미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대중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한반도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가 다 견해를 갖고 있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호주와 캐나다와 한국이란 나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늘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이란 나라의 대외 정책이 180도 스윙을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런 그걸 믿겠습니까? 작전상 이제 어느 정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극비 기술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본인들이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 양반들인 미국 당국자들은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미국 측이
한국의 절실한 원자력 그런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논조에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는가. 2026년 대선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계산 안 하겠습니까? 흔히 계산하겠죠.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여러분들 다르게 지적인 인프라나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나 이런 게 축적이 안 돼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정권 때 크게 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나라가 정책 뭐 이렇게 정권만 바뀌면 이렇게 대외정책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급변할 수 있느냐? 오늘 사찰님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변덕이 심한 나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한일 관계가 봄이 왔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국가 간의 약조를 뭡니까? 헌신장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다음에 또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또 갑자기 뭡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되고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찰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저는 변덕이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신뢰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논조를 보면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외정책에는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는 과연 가능한가. 스스로 귀하게 얘기는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친중을 향해서 질주란 하겠습니까? 뭐 내가 봐도 너무나 뻔한데 그런 나라에 무슨 핵 잠수함 기술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조선의 논조가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또 핵가닥 해버릴 줄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